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렌토 R입니다. 소렌토 R 19년식이고 이제 키로수 한 23,000이라 그랬네요. 23,000 맞나요? 키로수? 네, 네, 그 정도 뛰었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자, 기존에 저희 그 피니쉬 모터에서 시급하는 제품들이 좀 많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오셔가지고 흡기에 있는 거 하나 탈거를 하고. 탄 R타입, 레이싱 타입 한 개만 트로틀 밸브 앞에 넣었고요. 이제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70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지난 다음에는 편하게 운전하실 때. 엑셀이. 네. 가벼워졌어요. 더 가벼워졌죠. 이게, SLF 타던 프라이드는 엄청 부드러운데. 네네네. 요게 장글이 좀 다니면 네. 발바닥이 조금 찍혔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가벼워질 겁니다. 뭐 이제 시내 주행 개념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 레이싱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고속에서 필요할 때 밟으시면 밀어주는 게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네. 예. 이따가 내려가실 때 고속 주행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이 엑셀 반응이 더 빨라져요. 그리고 가속력 붙는 게 그냥 쭉 붙어버려요. 지금 뭐 바로 느껴지네요. 저 위에 가가지고 언덕을 한번 쳐볼게요. 사장님이 저 정도 언덕이면 뭐 이게 올 것 같은 게 달게 되면 RPM이 떨어지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영상 많이 보셔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연비도 좋아집니다. 지금 드립 네 직진 갑니다. 예, 직진 가시면 됩니다.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나, 예,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내 차를 기름을 가득 주유를 하고 타봤을 때 뭐 반까지 타본다든가 아니면 앵코 들어올 때까지 타본다든가 그렇게 하고 우리 거 달고 나서 이렇게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러거든요. 장착 전이니까. 네. 죄송하지만 번거롭지만 가득 채우고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네. 저희 거 장착하고 내려갈 때 여기서 가득 주유하고 내려가 보세요. 눈금 차이가 확실히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세요. 가속력 붙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아, 기가 막힙니다. 혹시 네.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요.
최근에도 네. 만족스러웠지만 그것보다는 네. 확실히 다르겠죠. 확실히 다르죠. 저희 기존 고객분들이 그래서 많이 오시는 이유가 지금 기존 제품들도 저희가 같이 다 믹싱을 해서 데이터를 다 뽑아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 고객들이 오시면 그거 있는 상태에서 일단 트로틀만 바꿔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터보 구간 있죠. 터보 구간에 이제 D타입 하나 들어가잖아요. 또 틀렸죠. 아, 그럼 이제 R타입 더 넣어도 되고. R타입 더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화 오셨던 분도 아 나는 R로 두 개 넣고 싶은데 아 원하시면 해드려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괜찮은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DC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할 때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건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 제품 나와가지고 테스트 주행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 테스트 중에 할 때 우리는 그 다 뗀 상태에서도 시작해서 다 달면서 변화 값을 다 체크해요. 네. 그래서 확실한 효과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파는 거고요. 네. 아, 지금 고객님들 많이 놀라고 계세요. 네. 완전히 달라지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길을 갈 거고, 뭐 타 업체에서는 지금 뭐 심한 말로 해서 우리보러 배신자라고까지 얘기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제가 대꾸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고객님들이 그래요. 그 똥물에서 자꾸 그렇게 놀고 있는데 같이 들어가서 그러고 있으면 같이 똥 묻히는 거다. 그냥 사장님들은 사장님 길대로 가세요 라고 해주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아 그러고 싶지 않고요. 제품이 좋은 거는 제품의 성능으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 밑에 가서 유턴해서 올라가면 돼요. 여기 딱 우리 테스트 코스예요. 영상에서 보시든 딱 요만큼만 돌면 이제 변화 값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제 네. 동종 차량 네. 차주가 네. 이 차 타면 놀래죠. 그런 큰 사고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적응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면 돼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나가니까, 달리다가 엑셀을 미리 떼서 상속주행 많이 이용하시고, 네, 그거는 뭐 예. 스피드를 즐기신다고 하더라도 차 하나도 없을 때, 안전할 때 한번 밟아보시라는 거지, 정말로 잘못하면은 갖다 박을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신 분이 많아요. 지금 언덕인데도 치고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가속 붙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게 나가요. 저희도 사실은 좀 무서워요. 이거 찍으면 안 되니까 안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탈 때는 필요할 땐 타시고 평상시 운전하수가 그대로 하면 연비 분명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엑셀을 덜 밟아도 RPM이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다 일어나니까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밌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장거리 많이 뛰는 분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운전을 해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죠. 원래 옛날에는 운전 오래 하면 힘들다 그러고 막 가기 싫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거 달고 난 다음에는 일부러 일 만들어서 멀리 가고 싶대요. 아까 저 안에 계신 분은 저희 거 달 때마다 속초 갔다 와요. 강원도. 아니 궁금해서 미치겠대. 이투아이들 달았는데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최고를 찍고 싶어가지고 갔다 오고 요번에 탄다니까 최고속도 한번 밟고 싶어가지고 또 갔다 오고 저도 처음 밟고 많이 그랬어요. 아, 그죠 그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해요. 저희가 다 느꼈던 거거든요. 자세를 어느 길든 나면 주시면 발이 엄청 편해지죠. 그리고 엑셀 100% 떼고도 가보시고요. 항속 중이 더 늘어나요. 아 이거 확실히 티가 나요. 티가 나죠. 네. 저희 나름대로 정말 최고의 제품 만들어내려고 신경 많이 썼고요. 코트랑 페이퍼하고 그게 차이가 있었구나. 네, 그게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면은 고객분들 저희 오시면 상담은 다 할 때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그 논리가 맞아요. 에어컨 모드가 됐는데 네. 속도가 올라가지 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게 에어컨 모드가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 제어를 하는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가게 해서 연비 잘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시내 주행 다닐 때 뭐 아무것도 안 달려도 상관없는데 우리 걸 달게 되면은 그 ECU가 다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 모드로 달렸을 때 오히려 연비든 뭐든 더 좋고요. 답답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려요. 한 1년 동안 내가 그거를 효과를 100% 활용을 못했네. 아,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마 우리 거 안 달고도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었으면 또 그것도 효과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걸 달고 또 그만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또 재밌어지는 거고요, 차가. 한 코스 더 가야 되죠? 예, 한참 더 가야 돼요. 꽤 올라왔어요. 여기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정속 주행을 해서 고속도로 다니시는 분은 좀 밝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저속보다는 네. 조금 뭐 100km, 120km, 130km 때 고속 주행을 밟아 놓고 네네. 액셀을 살 떼고 정속 뭐 다 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살짝 원전을 기만하고. 네, 그러면 네. 훨씬 냄비가 더 잘 나요. 항상 진짜 좋아집니다. 이렇게 네. 되면 그게 이제 그 항속 주행을 할 줄 아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제품을 달게 되면 발끝으로 살짝 살짝씩만 운전하고 다니면 되니까 운전도 편해지고 연비도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좀 밟아주고 어느 정도 그렇죠. 왔을 때 잘 돼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80km가 됐던 100km가 됐던 120km가 됐던 차 없을 때 쭉 밟아줬다가 엑셀을 완전 뛰거나 살짝 떼게 되면 계속 밀고 네. 가거든요.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 더 하고요. 그거 이용만 하시면은 일부러 항속 주행하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게 있고 어떤 분은 차 잘 나가니까 좀 때려받는 분도 계세요. 재밌거든요. 예전에는 막 굼 떠가지고 제끼려 그러면 왕 밟아야 되는 게 살짝만 봐도 탁탁탁 되니까 좀 고속을 또 즐기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저희 걸 계속 봐주셔서 뵈니까 낯설진 않죠. 저번에 어디더라? 거기 어디더라? 아, 여수에서 오셨던 분이 그분은 여담인데요. 그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집에 가서 유튜브 TV 있죠. 그걸 틀어놓고 우리 하루에 막 두세 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걸 하여튼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한 6개월을 그랬대.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인간아, 가서 달아라. 그래서 휴가 가기 전에 오신 거야. 자기가 날 보더니 막 웃어. 사모님도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목소리로는 제가 그냥 너무 익숙해서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좋게 달고 또 여행 가셨다가 내려가셨지. 저 다음 달에 네. 10월 한 25일경 올라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더 타보시고 효과 다 느끼신 다음에 뭐 해도 되고. 네. 한 달을 또 매일 왕복 150km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다 해보세요, 그러면. 요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실 길이 있으면은 그게 더 좋아요. 이 탄, 레이싱 버전 하나만 했을 때의 느낌. 이제 알게 되겠죠. 예. 그러다가 다음에 또 오실 일 있을 때 오게 되면 또 D타입으로 하나 또 터보에 넣었을 때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장님이 알 수 있는 거죠. 예. 예. 재밌어집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운전이 좀 즐거워지고 재밌어져요. 그 매번 제가 얘기하는데 어제 충청도 분이셨어. 그분도 결국엔 크랜도 씨 흡기 하나 흡기의 레이싱 버전 터보의 드라이빙 버전 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만 운전해. 그래서 사장님 죄송한데 그냥 충청도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충청도 분들은 운전하면서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웃으시면서 그냥 운전만 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영상이 보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작업을 해보니까 거의 충청도 분들이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희한해요, 그게. 초반 스타트도 좋죠? 네. 이게 요즘 나온 차들 DPF가 장착이 돼서 초반이 많이 굼뜨거든요. 그게 싹 개선이 돼요. 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또 타시다가, 아, 이런 게 좋아졌어요. 이런 거 있으면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그거를 녹취를 했다가, 그런 거를 영상을 올려야 사람들이 더 믿더라고요. 그 좋은 자료를 쓸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셔서요. 네. 그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